건백전화자리를 말씀입니까? 왜? 안 되나? 기왕의 내정을 맡길 거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지. 그럼 전환 어찌하시오? 난 태합을 하면 될 것 아닌가? 기재 쓰고 녀석 내내 덕분에 출세를 하는구만. 어? 아니라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추로마치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차피 짐이 전쟁에 전념하려면 누군가에게 내정을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남한테 맡기자니 불안하고 히데스군은 짐의 조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관백자리를. 요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후사만 이어준다면은 끝까지 관백자리야 언제든지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야. 진심이십니까? 당연하지. 짐의 뒤를 이을 자는 짐의 혈통뿐이야. 이제 되었느냐? 아무잖아. 1591년 12월에 도요토미 히데스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가 되어 관백에 취임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태합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히데스군에게 행정만을 맡기고 병권을 쥐고 있었기에 더더욱 전쟁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권력에 이혼하는 2년 뒤 히데요시와 요도기미 사이에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나게 되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